90행진을 이어둔 배춧값이 최근 들어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과 양파 같은 양념 채소 가격이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김장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는 횡성 전기차 산업이 4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생산 판매가 본격 시작된 건데 중소기업들의 협력 모델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20년 전 영월 절터에서 무더기로 발굴됐던 나한상이 다시 고향인 영월을 찾았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 나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영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연속계획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교직원 월급까지 체불된 지방 사립대학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